선생님, 저는 한일회담은 결사 반대입니다. 하고 상당히 그 흥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선생님이 물어서 그 학생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는 어떤 점이 반대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기국주의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네 기국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 전 기국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모두 기국주의가 나쁘다고 이래 있다 보니 저는 기국주의만은 결사 반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정신의 개조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한일회담이 최대의 정치 현안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 학생 데모가 격화되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매국 외교요, 굴욕 외교라고 외치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가 후진적 자세라고 질타합니다. 이러한 자세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 지식인 대접을 받는 한국 사회의 풍토를 개탄합니다. 자립, 자족, 자주정신을 강조한 약간의 노기조차 느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확실히 못 사는 국민이다. 뒤떨어져 있는 국민이다. 후진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는 장래에 다른 선진국가에 못지않게끔 우리도 자립으로서 자립해서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과 우리의 자신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든지 남한테 원조를 받아야 되고 남한테 동량을 해야 되고 남한테 얻어먹여 산다 하는 그런 거지 정신을 가진 국민이면 우리는 또 해봐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용기와 자신이 없는 국민이면 이건 영원히 우리는 자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정부는 국민들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끔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 하는 일을 잘못할 때에는 부지런도 하고 남을에 대해 올바르게 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격려를 하고 전달을 해줘야만 정부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의 정부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요. 정부는 여러분들이 뽑은 정부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와 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이 와서 우리를 점령을 하고 우리를 식민지화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던 그러한 정신자세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고 져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여야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언론인들이나 이 나라의 정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요, 우리 국민의 정부라는 이런 근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정신자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황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가끔 한일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이 한일회담을 정부나 여당이 그대로 강행을 하고 이준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 직을 그만두고 해후의 일각까지 투쟁을 한다고 이렇게 격렬한 언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부가 무슨 내국 외교를 하니, 권력 외교를 하니, 무슨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한일회담을 하니, 이런 철부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이 정부에 하는 힘도 모르고, 정부의 고충도 모르고, 정부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참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해에서 우러난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연휴 전에 어떤 대학의 교수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자기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한일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서 선생님 저는 한일회담은 절사 반대입니다 하고 상당히 그 흥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선생님이 물어서 그 학생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는 어떤 점이 반대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기국주의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네 기국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 저는 기국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모두 기국주의가 나쁘다고 이래 때문에 저는 기국주의만은 결사 반대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중에 물론 한일회담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어떤 그야말로 참다운 애국적인 그런 심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애국적인 인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 가운데에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내국을 했다. 불력 외교를 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용도 뜻도 알맹이도 모르고 덮어놓고 부하내동을 해서 나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결사 반대다. 이러한 시계, 이러한 자세, 이러한 국민들의 자세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모든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빨리 건설을 해서 우리가 후진성을 탈피해가지고 우리도 남 못지않게 빨리 선진 대열에 한몫 끼게 되겠다. 이러한 그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료공장이 성남에 가려다가 경상남도 진해로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한테 들리는 정보는 본의 아닌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그에 대한 것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모든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덮어놓고 정부하는 일은 잘못이다. 지금 우리 한국의 지식층들 가운데 인테리들 가운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만 그 사람은 아주 인테리고 지식인이고 애국자연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다. 옳다고 여럿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는 저 사람은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요. 소위 요즘 말하는 사꾸라요. 저 사람은 무슨 정부의 앞집이다. 이런 우리 한국의 인테리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한국의 근대화라는 건 어렵다 이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나쁘면 국민들은 이걸 비판하고 나무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른 일을 할 때 왜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럽고 인테리어의 체면에 손상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돼서 한국의 인테리들은 그렇게 용기가 없는 옹졸한 인테리들입니까? 이런 자세를 고치자 이겁니다.